미쳤다. 여기 분위기 뭐야? 여기 메뉴판이나 이런 거 보면은 분위기가 장난 아니죠. 아니, 저 글라스로 먹고 있어. 와. 이렇게 기본찬입니다. 예? 이렇게 이거까지. 이거 안 시켰는데? 아니, 근데 이거 장어 시킨 거 이거 맞아요? 서비스가 메인 안주급인데? 아니, 어디 매장에서 삼낙지를 서비스 줘요? 진짜. 네 발로 기어 나갈 수밖에 없네요. 피디님 지금 4시간 동안 운전을 가고 있는데 어디 가는 거예요 도대체? 진짜로 애주가들의 성지를 가고 있어요. 두 발로 들어가서 네 발로 나온다는 찐 애주가들의 성지가 있다 그래가지고 지금 이 고생을 해서 가고 있는 거야. 가서 특별한 게스트가 있을 수도 있어. 저번 달에 목포도 갔다 오고 가끔 이렇게 나와서 힐링도 하면서 우리 녹진이들한테 야외 촬영하면서 또 맛 좋은 맛집도 소개해주는 콘텐츠 400km 달려서 가는 애주가들의 성지로 가보시죠. 어우 바람 불어. 여기 와 씨 간판 봐. 여기 구천 식당이라는 곳인데 이 간판이 진짜 거의 뭐 성수동 핫플의 느낌이 납니다. 굉장히 힙한데요 간판이. 자, 그리고 바로 식당이 여기입니다. 이 차들 봐. 여기가 그 조선소 하시는 분들의 약간 성지 같은 곳이래요. 자, 그리고 오늘 거제도 하면 유튜버로 떠오르는 분이 두 분이 있어요. 한 분을 지금 연락을 드렸는데 감사하게도 같이 함께 해주기로 하셨는데요. 바로 이분입니다. 가시죠. 아, 여기 계시네. 반갑습니다. 네, 아, 바로 거제도에서 사시면서 되게 맛있는 술집과 맛집을 소개해 주시는 훈태님이시거든요. 자기소개 혹시 한번 해주세요. 아유, 반갑습니다 여러분. 아, 애주가TV 나오게 돼서 영광입니다. 저는 진짜 오래전부터 구독자였거든요. 아,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아, 되게 좀 기분이 좀 이상해요. 우리 처음 뵙는 거잖아요. 근데 맞아요. 4년은 만난 느낌이랄까요? 저도 원래는 보고 있었지만 이 식당을 찾았는데 알고 보니까 이 식당을 거의 최초로 유튜브한테 아, 맞아요, 맞아요. 좀 소개를 하셔가지고 그게 얼마나 된 거죠? 제가 유튜브 구독자 한 500명대 소개해 준 곳이 여기를 소개했는데 네, 그 두 번 정도 영상 올리셨잖아요. 네, 맞아요. 그 조회수가 얼마나 나온 겁니까? 두 개 합쳐서 거의 한 150만 건 정도. 와. 근데 여기가 진짜 두 발로 걸어가서 네 발로 나오는 네, 네. 성지가 맞습니까? 맞습니다. 지금 여기 몇 명 보신다님입니다. 오, 진짜네. 오, 진짜 네 발로 걸어가시네. 네, 여기가 대리운전 맛집입니다. 아, 대리운전 기사님이 시간 되면 여기서 다 대기하고 계시구나. 그러면 훈태님하고 같이 들어가서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Let's go. 참피... 아, 뭐야? 누구시지? 아니, 저기 거제 한 명은 이따 소개하려고 그랬는데 거제 여신까지 오셨어. 바로 우리 우왕이. 좀 늦게 오신다 그랬는데 어떻게 일찍 오셨습니까? 네, 아 일찍 왔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들어가시죠. 가시죠. 와, 사람 진짜 많다. 와, 미쳤다. 미쳤다. 여기 분위기 뭐야? 여기 메뉴판이나 이런 보면은 분위기가 장난 아니죠. 이 1박 2일 동안 먹어야 되겠는데? 이거 다 제가 좋아하는 거 아니에요? 네, 맞아요. 와, 저 이거 볼락구이 정말 먹어보고 싶더라고요. 아, 여기 꼭 먹어야 돼. 자, 일단 왔는데 여기 그래도 제일 많이 와보시고 하셨으니까 혹시 추천해 주실 메뉴가 있을까요? 일단 거제도는 볼락이 또 거제 구미 중 하나거든요. 볼락이요? 네, 그래서 그 볼락에서는 꼭 먹어야 돼요. 저 사진 봤는데 네네. 살면서 처음 보는 비주얼에 볼락이 나오던데요? 엄청 맛있어요. 와. 구이 중에 생선 일단은 볼락이거든요. 그러면 볼락 하나하고 제 생각에는 낙지볶음이 좋지 않을까. 오, 낙지볶음 여기 좋아요. 좀 낙지볶음도 여기 시그니처 메뉴 중에 하나예요. 우왕님 좋아요? 배달로? 그리고 여기 특이한 점이 있는 것 같아요. 저기 보면은 기본 주문은 안주 한 개에 술 두 병이래요. 그러면 우리가 두 개 시켰으니까 네 병을 무조건 먹어야 되네요? 술은 두 병만 시켜도 됩니다, 일단은. 아, 네. 일단 베이스로 두 병을 깔고 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아, 그렇구나. 여기가 주역 술이 뭐예요? 좋은데이. 오늘 우리 오랜만에 우리 앙이도 보고 우리 훈태님 처음 만난 날이니까 좋은 데리러 가시죠. 네, 좋습니다. 볼락이 다 나갔습니다. 어? 볼락이 없다고요? 장어 먹을까요? 장어구이도 괜찮은데. 장어 하시죠? 장어나. 제 스타일로 한번 말아볼까요? 완샷으로. 아무튼 반갑습니다. 아, 반갑습니다. 아, 참. 와. 여기가 양옆에 조선소가 있다고 하셨잖아요. 맞아요. 근로자분들이 땀 많이 흘리시고 더운데 일하시다 보니까 시원하게 여기서 먹기에 너무 좋은 집이긴 하네요. 그리고 여기는 영업시간이 또 신기한 게 되게 짧아요. 9시 반까지도 맞아요. 맞아요. 근로자분들이 빨리 먹고 가시거든요. 아니, 저
글라스로 먹고 있어. 소주잔이 없어요. 그리고 소주병만 둘레 여섯 여덟 12병이 지금 다섯 분이서. 자, 아재들의 성지다. 제가 정말 좋아하는 분위기고, 저기 보면 대리운전 불러드립니다라고 아예 써있어. 제가 생각해보니까 우왕님이 이제 저희 채널 댓글도 가끔 달아주시고, 아시는 분 너무 많겠지만 우왕님 소개를 안 했어요. 자기소개 한 번만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우왕입니다. 저는 해산물 전문으로 먹는 유튜버입니다. 제가 진심으로 우왕님 영상 보고 시켜먹는 것도 진짜 많고요. 예전에 한번 술자리에서 만났잖아요. 그때 또 친해져가지고 지금은 좀 편하게 가끔씩 연락하고 있는 그런 관계입니다. 그리고 우리 훈태님 같은 경우는 오늘 처음 뵀는데 이 지역에 약간 지방령 같은 느낌이에요. 이렇게 기본찬입니다. 이렇게, 네? 이렇게 이거까지. 이거 안 시켰는데? 이게 그냥 나온다고요? 저희 온다고 더 주는 거 아니에요? 절대 아니에요. 근데 또 재밌는 게 네. 이렇게 나오고 나중에 안주 시키면은, 예를 들어서 우리가 낙지볶음 시켰잖아요. 그러면 낙지볶음을 좀 더 많이 해서 다른 테이블에다 나눠줘요. 이런 게 이런 문화가 있거든요. 나중에 보면 아실 거예요. 아~ 네. 와, 이거는 생낙지로 하는 건가요? 네네. 와, 딱 봐도 냉동이 아니야. 탱탱하잖아. 자, 일단 기본찬이 서울로 하면은 요 기본찬만 30,000원어치거든요? 안주로? 근데 메인찬이 서비스로 오는 느낌이 살짝 드네요. 중요한 게 뭐냐면 냉동을 안 쓰네요, 여기. 맞아요. 여기 거제도 같죠? 남부 쪽에 조개도 많이 나거든요. 우왕님 스타일로도 한번. 이 우왕님 팬이 서운해요. 아, 우왕님은 소주 양이 장난 아니시네요. 와. 아니, 우왕님이 알게 모르게 애주가셔. 끝이에요? 진심으로? 아, 이거 목소리만 나오는데 진짜 이렇게 먹습니까? 남편분 계셔가지고. 예. 오. 소주를 좋아하니까. 아, 그죠, 그죠, 그죠. 맥주파가 아니에요. 저도 소주파긴 합니다. 왜냐면 올백차는 안주를 많이 먹어서. 맞아요. 진짜 애주가 맞죠. 진정한 애주가네요. 이거지. 이거야. 이거를 좋아하신다고. 네, 저는 저 이 계란 저는 제일 좋아해요. 저 이거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같이 드시죠. 예. 이게 안에 파가 들어있어서 사양이 좋아요. 와. 이제 딱 넣자마자 파를 엄청 많이 넣었네요. 파 반, 계란 반. 단단하고 맛있다. 집에서 한 번씩 해먹어요. 별거 아닌데 파 때문에 맛있네요. 맛있어요. 이 맛 좋아. 원래 집에서 이렇게 하다가 야외 촬영 가끔 하잖아요. 진짜 가끔. 요즘에 안 하고 작년이나 뭐 할 때 뭐 여행지나 같은 데 가끔 하고 그래야지. 할 때는 아주 잘하거든요. 근데 꼭 누가 이번에 누가 찍어주면은 부담스럽죠. 아니 근데 이거 장어 시킨 거 이거 맞아요? 네 맞아요. 아니 이게 이런 식은 전 처음이거든요. 전 구워서 이렇게 요것만 안 하고만 나오고. 이거는 부추랑 먹으라는. 맞아요. 다시 싸먹으라고. 정확하게 싸먹으라고. 이게 습기가 없잖아요. 촉촉하진 않아요. 근데 이 삶는 타이밍을 기가 막히게 잡으셔가지고 엄청 부드러우면서 사각사각 쫀득쫀득한데 되게 매콤해. 맞아요. 매콤한 게 너무 취향인데다가 중요한 거는 뭐냐면 찰퍽찰퍽하면은 밥이 생각나거든요. 맞아요. 근데 이거는 먹으면 그 매운맛이 약간 드라이하게 들어와서 바로 소맥이 땡겨요. 맞아요. 야. 어떻게 보면 노포포차의 그냥 하나의 안주일 뿐인데 맛이 그냥 전문점급이네요. 이 장어는 이제 이렇게 양념을 발라서 구워주시거든요. 저 이런 조합 처음 봐요. 얹어가지고 부추가 또 밤에 좋은 그 채소로 알려져 있다. 쓸 데가 없어요. 밤에. 저도 저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네. 술안주 하기에는 좋으니까. 아 그렇습니다. 먹겠습니다. 진짜 복스럽게 맛있게 잘 드시죠? 저는 자주 먹는데 맛있네요. 맨날 먹어도. 한번 드셔보세요. 우왕님이 이것저것 다 잘 드시잖아요. 우왕님은 먹방이시니까. 맞아요. 진짜 잘 드셔. 맛있어요. 맛있어요? 이렇게 먹으라는 얘기 아니야? 맞아요, 맞아요. 맛있을걸요. 미쳤다. 야, 이거는 여기 음식의 특징을 발견했어요. 다 술이 땡길 수밖에 없게 입을 마르게 만들어. 맞아요.
그래서 무조건 적셔야 돼. 와, 진짜 미쳤다. 거제 분이십니까? 아니요, 저 창원. 아, 창원에서 네, 이번에 왔습니다. 이번에 오셨어요? 네. 그래도 아, 오셨는데 아, 사진이라도 하나 찍어드려야 돼. 아, 네, 야, 이거 서비스가 메인 안주급인데? 전어. 와. 탱글탱글하네요. 아, 고사. 이거 그냥 바로 손질해서 준 건데? 어디 전어 메뉴를 시켰는데 서비스 좀 줘야 되겠다 해서 몇 마리 더 잡아서 이렇게 약간 그런 개념이에요. 맞아, 그런 개념. 제가 세 개 시키려고 그랬거든요? 혼자님이 두 개만 시켜도 된다는 거예요. 하다 못해. 근데 이모님은 한 개만 시키라고 하셨어요. 한 개만요? 일단 하나만 먹어라. 근데 나 지금 이해가 돼요. 왜냐면 밑반찬 하나가 다 메인급이라. 그렇죠. 그리고 저기 추가 있는 생선이나 이런 거 추가 주문이 아~ 계란 하나 추가 주문 3,000원. 조개국도 3,000원 밖에 안 해요. 그러면 여기 메인 하나 시키고 이거 먹고 그렇게 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술 먹다가 국 하나 시키고 배고프면 밥 한 공기 시키고. 그렇죠. 여기 진짜 네 발로 기어 나갈 수밖에 없네요. 그렇죠. 이 고등어 한 마리가 3,000원이니까 이게 제일 맛있다. 왜 서비스가 제일 맛있지? 대박 대박. 저 같은 사람은요 무조건 네 발로 걸어 나갈 것 같습니다. 여기서 2차를 못 갈 것 같아요. 여기서 1차, 2차, 3차 다 즐길 수 있어요. 아, 차피디님 여기는 또 공깃밥 시키면 예? 공깃밥을 왜? 공깃밥을 시키면 반찬이 네. 또 같이 나오거든요. 이게 또 기가 막힙니다. 아니 저 아까 의아했는데 네. 아니 공깃밥 2,000원은 좀 넘었는데 뭔가 이유가 있는 겁니까? 다 이유가 있습니다. 아, 이유가 있군요. 있습니다. 공깃밥 하나 그러면 우리 먹어보시죠. 예, 예. 아니 공깃밥 시켰는데 이게 처음 보는 게 또 나오네. 이게 갈치 젓갈인데 네. 이게 보면은 산초향이 되게 진하게 나요. 한번 드셔보시면은 아 이게 경상도 갈치 젓갈이구나 이런 딱 느낌을 받으실 거예요. 이걸 어떻게 먹어요? 이렇게 잘라서 네. 너무 한 방에 먹으면 너무 또 짜기 때문에 통갈치로 공깃밥 2,000원의 함정이 이거네요. 그렇죠. 여기 네 발로 기어가는 미쳤네. 이유가 이걸로 또 술을 더 먹기 때문에 그리고 경상도는 이 석박지가 또 기본적으로 맛있습니다. 어디 가나. 아 진짜로? 술 많이 먹는다고 또 챙겨주셨어요. 아니 네. 어디 매장에서 산낙지를 서비스 줘요? 아니 이거 바로 탕탕이 했는데? 지금 우리가 딱 보니까 두 발로 갈 것 같아서 견적이 안 나오니까 그래. 또 주신 거예요? 저부터 먹고 내 말로 나가라. 먹어라. 안 되겠다. 참, 참, 참. 혹시 여기 공기청정기 이런 데 혈당 측정기나 뭐 이런 게 있는 거 아니에요? 약간 그게 떨어지면은 아, 여기 문제 있다 해서 안주 계속 주는 그렇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죠. 그런 느낌이 드는데? 야. 낙지가 너무 신선하다. 쫙쫙 잘라먹는데. 야, 이런 걸 서비스로 주신다고? 이거 어떻게 먹는지 실험 한 번만 보여주시면 안 돼요? 이게 생각보다 네. 짜서 밥을 크게 한 숟갈 뜨는 게 좋아요. 아, 이거 보통 갈아서 속젓 그런 거 아니야? 근데 이거는 갈치가 통으로 있어요. 조금 짜긴 한데 네. 그렇게 뭐 빈내가 난다거나 하는 건 없어요. Let's go. 맛있겠다. 무거워. 괜찮아요? 어우, 답답해. 감칠맛 폭발. 오! 맛있죠. 비린내가 한 개도 없어요. 그렇죠. 그리고, 진짜 영영. 그리고 뼈도 다 사가가지고 부드럽습니다. 이게. 진짜 먹어봐. 먹어봐. 진짜. 대박! 전어회 먹는 것 같은 뼈가 그냥 신비잖아요. 그냥 생갈치는 못 먹는데 사갔기 때문에 이렇게 먹을 수 있는 거예요. 아니 근데 비린내가 1도 없는 게 미쳤어요. 그냥 밥도둑이에요. 진짜 맛있어. 술안주로도 좋고 경상도 사람들이 멸치 젓갈, 갈치 젓갈 이런 거 가지고 소주안주 되게 많이 하시거든요. 여러분 여기 오면은 식사하시고 저거 공깃밥에 저거 꼭 드세요 진짜. 자 아무튼 오늘 이제 방송은 여기까지고요. 솔직히 어제 저녁에 얘기했는데 다들 바쁘신 분인데 오늘 저녁에 오시는 게 너무 감사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또 이렇게 2차로 또 맛있는 데 가서 술 한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오늘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혹시 녹진이 분들한테 한마디 해주실 수 있나요? 아, 안녕하십니까 녹진이 형님들. 우리 참피디님 제가 실제로 뵈니까 정말 더 좋은 사람이게 느껴지거든요. 너무 뵙고 싶었는데 이렇게 뵈어서 너무 영광이었고 또 기회 있으면 또 같이 영상 촬영하시죠. 아, 저 언제든지 불러주세요. 네. 우리 거제의 여신 해산물의 여왕 한마디 해주세요. 여러분 Woo!
진심이 느껴지네. 아, 이거면 됐죠. 맞아, 맞아. 자, 아무튼 오늘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참PD의 이렇게 밖에 나가 있는 모습 또 보고 싶으시다면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고요. 다음 시간에 재밌는 맛있는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봐요. 안녕. 녹화는 여기까지. 네. 네. 아니, 아니, 저는 모르지 않아요? 아이고. 저를 안다고요? 잠비디님은. 아, 그래요? 저 이 언니랑 새우 먹었어요.